자, 우선 저는 blend_1.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이 파일을 그 파일에다가 저는 h1이라는 태그에 예, h1이라는 태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것보다는 blend라는 클래스 값을 가지고 있는 태그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저 blend라고 하는 클래스 값을 가지고 있는 저 태그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 있는 클래스명은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태그에 대해서 width 값은 원래 100%니까 height 값을 뭐 한 400px 요 정도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border는 5px solid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제가 레드를 이렇게 주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건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주는데 저는 샘플 이미지 준비한 거 sample.empty.jpg라고 하는 파일을 이렇게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에 이미지가 표시가 되고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가 표시가 안 되는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우선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미지가 위에 있는 것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이미지가 없으면 그때 빨간색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블렌드 효과를 적용해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블렌드 효과, 블렌드는 혼합하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혼합하려고 하는 대상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바로 백그라운드 이미지와 백그라운드 컬러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와 백그라운드 컬러를 여러분이 혼합할 때는 백그라운드 블렌드 모드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속성의 값을 이렇게 주면 보시는 것처럼 컬러가 되고 이 이미지가 좀 잘 안 보이니까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저는 커버로 하겠습니다. 커버로 하면 그림이 다 전체가 보이죠. 자, 백그라운드 블렌드 모드를 컬러로 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아, 멋있죠. 뭔가 멋있습니다. 예. 그리고 컬러가 아니라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컬러 번 하니까 이렇게 돼버렸고요. 닫지를 하니까 또 이렇게 되네요. 다크를 하니까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different를 하니까 또 이런 모습이 돼요.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레드를 그린으로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또 완전히 색다른 느낌이 나죠. 뭐 옐로우로 바꾸면 이런 모습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컬러를 지정할 때 RGB라고 하면 빨간색을 몇 퍼센트로 할 것이냐 0부터 255가 올 수 있습니다. 빨간색은 255 가장 빨갛게 그리고 그린은 0을 하면 그린 색깔은 섞지 않는다는 뜻이고 블루도 0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여기 이거를 여기 있는 요 각각의 수치를 변경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칼러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 뒤에다가 A를 쓰면 제일 끝에는 알파 값이라고 해서 투명도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0.5라고 하게 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제가 지정한 것은 R, Red, G, Green, B, Blue인데 그 중에서 빨간색만 255고 나머지는 0이니까 요거는 컬러가 붉은색입니다. 근데 제 끝에 있는 값이 0.5니까 빨간색은 빨간색인데 투명도가 0.5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투명값을 줬을 때 또 다양한 효과들, 다양한 느낌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효과들도 이제 먹게 되고요. 또 휴 뭐 이런 것들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블렌드를 적용하는 방법, 그건 이제 블렌드 모드라고 하는 속성을 정의하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백그라운드 이미지들을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동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제가 이 블렌드 효과의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을 조금 시각적으로 사용자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때 사용하기 좋은 거는 블렌드 호버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백그라운드 컬러 있죠? 이 컬러가 지금 0. 알파 값이 0.5거든요? 여기는 0.5를 1로 바꾸면 훨씬 더 진해지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있는 휴 부분은 뭘로 할까요? 세츄에이션으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해보면은 지금 마우스가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RGB는 빨간색인데 0.5, 투명도가 0.5입니다. 근데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는 투명도가 1로 바뀌면서 1은 투명하지 않다고, 0은 투명하다 해요. 그 두 개의 값 사이에서 값이 정해집니다.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투명도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강렬한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나 좀 더 부드럽게 이걸 해보고 싶으면 나중에 이제 트랜지션이라는 것도 배우시게 되겠지만, 트랜지션은 장면 전환이란 뜻입니다. 장면 전환을 어떤 속성에 대해서 할 것이냐, 백그라운드 컬러에 대해서 1초 동안 일어나게 하겠다, 아니면 1초 말고 뭐 한 5초 동안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하고 확인해보면 마우스를 롤오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장면 전환이 5초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때는 부드럽게 장면 전환이 안 되고 그냥 딱 이렇게 되잖아요. 그 이유는 트랜지션을 얘한테도 주셔야 돼요. 그럼 빠져나갔을 때는 예를 들면 10초에 걸쳐서 하겠다. 그러면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렇게 바뀌었다가 마우스가 빠져나오면 10초에 걸쳐서 장면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블렌드에 대한 첫 번째 속성인 백그라운드 블렌드 모드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믹스드 블렌드 모드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